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천수보살이에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경자년 한 해에 대박나는 띠는 원숭이띠하고 뱀띠하고 소띠하고 대박이 나는데, 올해 우리 그 소띠는 대박이 났지만 조금 금전손재가 좀 따르지요. 좋으면서도 올해는 왜냐면 경자년은 그러니까 원진 상충살이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이 들어오면서 치는 해지 조금.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난다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가 없고, 대박 나는 띠는 올해 원숭이 띠하고 뱀 띠하고 올해 대박이 나. 올해 금년해 오년에는 아주 원숭이 띠가 활달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인데나 또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, 영업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올해 원숭이 띠가 아주 좋아요. 네. 그럼 이 원숭이 띠 분들 중에 네. 올해 좀 사업을 좀 시작하려거나 사업 시작할지 뭐 말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해도 좋을까요? 예, 그럼요. 원숭이 띠들이 사업의 문을 열어야죠. 올해. 올해 결혼운도 괜찮아요. 올해 원숭이 띠가 12년 만에 최고 좋은 운이 들어왔죠. 올해 금년에. 뱀 띠는 올해 금년에 작년도에 들어올 적에는 악삼재로 들어왔거든요. 근데 올해는 묵는 삼재인데 경자년에는 쥐하고 뱀하고는 아주 결합이 잘 되고 아주 좋은 올해 해라고. 그래서 올해 삼재가 묵는 삼재라도 올해는 사업을 해도 괜찮고 영업을 해도 괜찮고. 네, 올해 괜찮아요. 뱀이 이렇게 쥐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쥐도 흙을 밟고 다니고 뱀도 흙에서 산에서 흙에서 자라 이렇게 왕래하고 둘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띠 잡아먹고 꼭 잡아먹는다고만 볼 수 없잖아요, 그죠? 그래 합의가 되는 거죠. 올해 뱀하고 경자년 쥐하고 합의가 올해는 잘 결혼해도 괜찮고 쥐띠하고 삼재만 잘 막아내면 올해 좋을 것 같아요. 올해 그 원숭이 띠 가진 사람들하고 뱀띠 가진 사람들을 올해 원숭이 띠가 올해는 고 띠 중에 두 띠 중에는 올해 원숭이 띠가 최고로 올해 아주 좋은 해고, 그 다음에 곱어준다면 삼재가 들어왔어도 뱀 띠가 올해 괜찮아요. 그래서 그 해 그 띠를 가진 사람들은 올해 100% 관제가 들은 것도 풀어주고 뭐 금전 손재 나가는 것도 다 올해 금년에는 좀 해결이 낫지 않나. 그리고 올해 그 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저는 아주 이렇게 성공적으로 박수 치고 싶어요.